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의 진행을 맡은 장일범, 이현정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모든 공연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또 실시간 유튜브와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지금 계신 곳에서 선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ue to the ongoing corona pandemic, all concerts will be live streamed online through platforms like YouTube and Facebook. We hope these online events can provide a similar sense of co-presence and community between artists and the audience. 네, 오늘은 박물관 관악제로 펼쳐지는데요.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세계 자동차와 피아노 박물관인데요. 자동차의 기술 문명과 피아노의 예술성이 가미된 박물관입니다. 전 세계 하나뿐인 아주 진귀한 피아노를 비롯해서 베토벤, 하이든, 쇼팽, 그리고 리스트 등 위대한 음악가들이 사랑했던 피아노 제작사의 특별한 스토리와 피아노 예술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We are at the World Automobile and Piano Museum, which features so many cars and piano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ll in excellent conditions. 이렇게 특별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박물관 관악제, 드디어 오늘 첫 무대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주가 낳은 젊은 피아니스트 김한돌의 무대인데요. 단 하나밖에 없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바로 근대 조각의 선구자 오기스트 로댕이 조각한 피아노를 이 그랜드 피아노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연주곡은 프란츠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4번인 마제빠가 되겠습니다. 마제빠는 우크라이나 카자크 용병의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인데요.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자 스웨덴군과 통합을 해서 러시아를 이제 쳐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이 곡에 담겨 있습니다. 자, 아주 초절기교 연습곡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곡인데요. 오케스트라 수준의 교향적 울림을 이 피아노 한 대로 표현해내는 비르투오소적인 아주 명곡이 되겠습니다. 자,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키는 무대, 피아니스트 김한돌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First, we're going to listen to the performance by pianist Kim Han-dol. He's going to perform Transcendental Etude No. 4, Mazeppa, composed by Franz Liszt, a Hungarian composer, with a grand piano carved by legendary sculptor. Thank you.
네, 질주하는 마제빠, 폭풍같이 몰아치는 화려한 테크닉이 아주 돋보인 김한돌 피아니스트의 무대였습니다. 자, 오케스트라 연주를 공연장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이 악기 뭐지?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아름다운 악기가 있는데요. 파고시라고도 불리는 바순이라는 긴 악기입니다. 1m 40cm에 이르는 목관 악기 중에서 가장 길이가 큰 악기고요. 또 비주얼도 강렬하죠. 또 소리도 나무향 가득하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번 공연을 보시면 바로 그 이 파곳, 바순의 매력에 푹 빠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주 출신 바순이스트 고주환의 무대입니다. 연주곡은 로베르트 슈만의 환상 소품 작품 73이 되겠는데요. 원래 원곡은 클라리넷과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는 곡인데, 자, 이 곡이 부드러운 선율과 아름다운 멜로디가 특징이기 때문에 또 바순으로 연주했을 때 그 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습니다. 제주 출신 바순이스트 고주환의 연주 그리고 피아노 연주의 우지숙,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Now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performance by bassoonist Go Ju-hwan accompanied by Woo Ji-suk. They're going to play fantasy pieces composed by Schumann. Thank you.
네, 바순이라는 악기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아름다운 음색을 가진 악기인지 바순니스트 고주한 씨가 잘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프와 플루시 비전에는 신비로운 선율로 여러분을 초대할까 합니다. 하피스트 김은기와 플루티스트 안명주의 연주를 만나보실 텐데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을 가지고 만든 구노의 아베 마리아 처음에 들으시고요. 이어서 신탱고의 기수죠.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온 망각 이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작곡가 자크 이베르의 앙트라크트 막간 휴식 곡까지 세 곡 각기 매력적인 선율과 다채로운 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을 들려주시겠습니다. 하피스트 김은기와 플루티스트 안명주의 연주 듣겠습니다.
Next performers are harpist Kim Eun-gi and flutist An Myung-ju. They're going to play Ave Maria for flute and harp by Bach and Oblivion for flute and harp by Piazzolla. And last piece is Entr'acte for flute and harp by Evert. Thank you.
네, 플루티스트 안명주와 또 하피스트 김은기의 아주 환상의 천상의 하모니였습니다. 특히 이곳 자동차와 피아노 박물관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곡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벌써 오늘의 마지막 공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모인 모모 앙상블의 무대입니다. Now we have the final performance by Momo Ensemble, whose priority is to make people find the classical music entertaining. 함께 들어볼 곡은 조르지 비제의 오페라 까르멘의 모음곡하고요. 에드워드 엘가가 또 사랑하는 부인에게 선물한 살리다무르 사랑의 인사, 그리고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왈츠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금년에 세상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참 슬퍼한 작곡가죠. 영화음악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의 이 미션의 주제곡 가브리엘스 오보에, 그리고 또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낙트 무직, 이 디베르티멘토 중에서 작은 밤의 음악 함께 또 멋진 편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re going to perform Carmen Suite by Giorgio Bizet, Sally Dimour by Edward Elgar, and Waltz No. 2 by Shostakovich, and Gabriel's Oboe by Ennio Morricone. And last piece is Eine kleine Nachtmusik by Mozart.
Thank you.
모모 앙상블의 아주 즐거운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 박물관 관악제 아쉽지만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됐네요. 힐링과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한 이 시간 소중하고 감사하게 또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모모 앙상블이 한 곡 더 들려드립니다. 테렌스 그립스가 편곡한 곡인데요.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피아노 소나타의 곡을 모차르트의 터키 록 맘보, 록과 맘보가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제일 즐겁고 재미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모모 앙상블의 연주와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We hope you enjoyed all the performances we arranged for today. We'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the residents of Jeju and to viewers around the world for your interest and continued support for JIWEF. Thank you.